KBS는 오늘부터 폐광적 2단계 사업의 성과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강원랜드가 지역 연계 사업으로 추진한 폐광적 2단계 사업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열 게임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던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0석이 넘는 책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사회가 컨택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은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됐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도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고. 지난 2015년 게임과 애니메이션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컨택센터도 문을 닫으면서 태백에서 추진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성과 없이 종료됩니다. 500억 원이 투입된 상동 테마파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고 공사 재료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개장 8개월을 앞두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폐광마을 속 마법의 성을 찾는다는 주제로 들어선 테마파크지만 지금은 이렇게 잡초만 무성합니다. 힐링 치유센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나는 별로 신앙이 바꾸고 신뢰가 바꾸는 게 지금 수면제라고요. 신앙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관심이 없는 거지. 삼척 추추파크도 개장 2년 반 만에 누적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 상황. 강원랜드가 추진한 폐광지역 2단계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폐광지역의 시름도 깊어갑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